이렇게 주름진 거를 보시면 주름졌죠. 주름진 거를 여러분들이 자취하실 때 다림기가 없잖아요. 자취생이 없어서 다림기를 써. 다림기 없을 때 제가 주로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왼손에 이렇게 물을 적셔옵니다. 물을 적셔와서 헤어드라이기 조립을 하고 자취생 특 헤어드라이기 오케이 조절을 하고 어떻게 하냐? 뿌려요. 우리 다림질 하듯이 뿌려요. 스프레이 뿌리잖아 다림질 할 때. 그리고 뜨거운 바람을 피고 핍니다. 뭔 개소리냐? 잘 봐요. 여기 주름 보이죠? 보이시나요? 이거 지금 사라졌죠? 여기도 보이죠? 여기 한번 해볼까요? 보이시나요? 사라졌죠? 이게 바로 자취생이 다림기가 없을 때 다림질을 하는 방법입니다. 인턴은 전 병동을 걷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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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걷다 보면 또 콜이 쌓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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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턴이 되면 레지던트가 되기 위해서 일종의 승격 시험을 봐야 합니다. 그래서 이 시기쯤엔 당직 근무 틈틈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. 경쟁과를 안 가거나 이미 합격하신 분들은 안 하기도 하거나 최소한으로 합니다. 다시 말하지만, 인턴은 걷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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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을 받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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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일하면 저기서 안 온다고 뭐라 하고, 저기서 일하면 여기는 왜안 오냐고 하고, 그러다 보니 탈출. 나이를 먹으면 꽃, 낙엽, 뭐 이런 걸 찍는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요새 가을 하늘, 낙엽, 이런 걸 자꾸 찍게 됩니다. 전국 모든 인턴들이 시험 공부를 합니다. 시험 볼때 보더라도 당직을 서야 하고 밥은 먹어야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트레이프스 맞으시죠? 네, 맞아요. 예, 게임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하세요. 애플씨.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. 광주에서는 나한테 학교장이 나한테 그랬어. 야, 너는 눈을 왜 그렇게 뜨냐? 어? 그렇게 목소리가 크냐고. 인천 아니야, 혹시? 광주, 광주. 광주야? 그래서 아, 내 목소리가 커? 어. 아이. 알았어. 아, 서로 맞춰주고 만나는 거야? 이게 큰 거야? 크다고 그러면 이거는? 어, 좀 괜찮네. 알았어. 개굴맨에게 금닥터란? 이런 거 무시하는 게 답이더라고. 이게 타이야? 응, 저 봐, 이거. 응. 이렇게 잡고, 응. 요렇게, 응. 요렇게, 응. 요렇게, 응. 그다음에 여기 빼야 돼, 이렇게. 방금 좀 뭔가 어색했는데? 아, 천천히 하니까 잘안 된다. 타이 어려워. 한 소리 근데 간지나. 왜 나도 먹고 살자. 아, 여기 찍는 걸로 뭐라 해. 아, 이것도 아, 너안 나오잖아. 아, 컨셉이네. 왜 그럼? 왜 그러단슴? 나 마음 아프단슴. 치킨이요. 어, 치킨 저기 있다. 예. 관계장이요? 예, 감사합니다. 치킨을 시켰어요. 그러네. 먹고 가라. 넘어지지 맙시다. 넘어지지 맙시다.
이렇게 뛰지 맙시다. 공부할 땐 정리가 제일 중요하고 정리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오답입니다. 시간이 지날수록 멍이 커지는 건 자연스러운 생리학적 현상입니다. 결국 어떤 공부든지 원칙은 그대로입니다. 엉덩이가 무거울 것, 집에 괜히 돌아가기 싫어서 돌아 들어갑니다. 항상 낙엽들을 치워주시는 경비분들께 감사합니다.